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 또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 뭐 이런 공포 때문에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BTS의 파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수혜로 모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하이브 지금 보고 계시고 하창 본부장 PJ 메탈까지 보고 계신데 최근에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주목해 주셔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PJ 메탈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PJ 메탈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이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 또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PJ 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선물가를 보시게 됐을 때 2008년 최고치를 뛰어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랑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세 자릿수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이고 본업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이제 알루미늄 생산 2위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우호적인 업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빌렛이랑 이제 탈산재 부분이 매출 비중의 거의 100%를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탈산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약 50%가 넘는데 이제 포스코 쪽에서 안정적으로 매출 비중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빌렛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용 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이벤트도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금 우상향 해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에 직전 고점 라인 때의 그런 알루미늄 선물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부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런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가격이 철강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뭐 탈산재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업황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탈산소라든지 이런 ESG 경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로 PJ 메탈 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내일장 공략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사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 쪽의 하나인 강관 쪽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종목 세아제강 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아제강 지분을 지금 48% 갖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게다가 비상장회사로 세아CM, 동아스틸, 세아스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특히 세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해외 법인 대부분을 다 관리하고 거기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중국 이런 쪽의 관리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됐었을 때 특히 지금같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셰일 오일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변화가 커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강관이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로 나오는 수송광 같은 경우도 수요가 더 늘면서 이에 따른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다른 이런 SOC 투자와 함께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또는 이 회사가 관리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쪽이 풍력발전 쪽도 실적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해상풍력 관련돼서 이 모노파일이죠. 기초파일 관련된 쪽을 진출했는데 이런 영국은 또 섬나라다 보니까 해상풍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나 또 미국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이 2조 8천억이 나와서 23%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2,970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시총이 4,400억입니다. 한 해 벌면은 시총 다 살 수 있겠네요. 그 정도의 강한 저평가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PBR 0.5배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흐름들 때문에 저평가했다고 하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격대 시장보다는 좀 견조합니다. 그런 쪽에서 한 10만 7천 원대 부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관점까지 본다라고 되면 지난 고점 때 14만 원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는 일단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세아제강지주, PJ메탈 분석해 주셨고 이 밖에도 뭐 하이브라든지 파트론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